안녕하세요. 저는 오빠 소개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36살에 빚보증을 했다가 그때 돈을 갚지를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위장병이 생겼어요. 그래서 밥 먹으면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맨날 위가 막혀서 밥을 한두 숟갈 이상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, 여기 와서 양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장에서 모든 병이 질병이 생긴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, 이틀 동안 디톡스를 한 다음에 계속 뒤가 그냥 돌덩어리 달아난 것 처럼 무거웠어요. 그래서 너무나 집에서는 항상 그 비데 물을 넣어야만,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토끼똥 같은 게 나오고, 또 어떤 때는 새끼손가락만한 게 나오고 그러고 살았거든요.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위장이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. 그런데 목사님이, 의정부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여기 오시는데, 저를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해봐라, 그런 말씀 듣고,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, 집에서는 계속 소화제를 먹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근데 와가지고 계속 소화도 안 되고, 뒤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. 그런데 이틀 동안 디톡스를 하고 화수 했는데, 목요일 아침에 변을 보게 됐는데, 정말 소리를 막 지를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평생 그런 변을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정말 여기 제 팔뚝, 거짓말 보태서 팔뚝만 해요. 그런 변이 나오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고 신기하다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변을 보는데, 정말 여기서 뭐 먹은 것이 디톡스인 거 그거밖에 없는데, 정말 계속 40년 동안 먹었던 게다 쏟아져 나오고,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오기 잘했다.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. 예.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던 게 이렇게, 이걸 해소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양 박사님, 사모님, 여기 오니까 너무나 이 봉사자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. 그러니까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. 정말 간절히 하나님 꼭 붙들고,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병을 고치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